안녕하세요, 꿀팁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류쌤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지금부터 축구 영어 시간 시작합니다. 'Sir Alex Ferguson has revealed that in his view, he only truly used the hairdryer treatment half a dozen times in 27 years in charge at Manchester United. 오늘의 표현, hairdryer treatment. Alex Ferguson이라고 하면 힌트가 될까요?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심한 호통으로 코칭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현역 시절 박지성 선수도 퍼거슨 감독의 헤어드라이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다시 확인하시죠. Sir Alex Ferguson has revealed that in his view, he only truly used the hairdryer treatment half a dozen times in 27 years in charge at Manchester United. Did you get that?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있던 27년간 단 6번의 헤어드라이먼트를 썼다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굴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